2024년 5월 10일 DMQA 오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이미지 디노이징입니다. 발표에 앞서 발표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DMQA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박사 통합과정 5학기째 재학 중인 김성수입니다. 현재 관심 연구 분야는 이미지 복원, 그리고 이미지 내 텍스트 등과 관련된 컴퓨터 비전과 데이터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인 세마이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청취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목차는 크게 Introduction, Algorithms, 그리고 Conclusion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Algorithms에서는 이미지 디노이징의 다양한 학습 방법론들의 갈래를 소개하고 이들의 대표 방법론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본 세미나 주제인 이미지 디노이징이란 무엇일까요? 이미지 디노이징은 아래 그림처럼 노이즈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클린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태스크입니다. 즉, 입력 이미지에서 노이즈가 제거된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아래 보이시는 초록색 무대를 학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미지 디노이징의 큰 목표는 이미 느끼셨다시피 노이즈 이미지 내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래 그림처럼 가우시안 노이즈, 임펄스 노이즈, 라플라시안 노이즈 등 여러 형태의 노이즈가 존재하는데요. 이미지 디노이징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처럼 이미지 내 다양한 노이즈의 강건한 무대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노이즈의 강건한 모델을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는 현실 세계 이미지 내 노이즈의 특징에서 기인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현실 세계 이미지는 하나의 노이즈가 포함된 형태가 아닌 여러 노이즈가 결합된 형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우시안 노이즈와 설트 앤 페퍼 노이즈가 결합된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특징은 현실 세계 이미지 내 노이즈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전에 노이즈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해당 노이즈에 특화된 방법론을 적용하면 되지만 현실에서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디노이징은 크게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슈퍼바이즈 러닝,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세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은 학습을 활용하지 않으며 노이즈 이미지 내에서 휴리스틱한 수리적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반면 슈퍼바이즈 러닝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데이터 기반의 학습을 활용합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은 노이즈 이미지와 클린 이미지를 모두 활용하는 반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는 노이즈 이미지만을 활용하여 학습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수리적인 알고리즘 기반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외에 학습 기반 알고리즘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제외한 학습 기반 방법론들의 텍소노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린 이미지의 활용 여부에 따라서 슈퍼바이즈 러닝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구분됩니다. 또한 슈퍼바이즈 러닝은 학습 데이터 페어 여부에 따라서 새로운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아울러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경우 페어드 노이즈 이미지스와 싱글 노이즈 이미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는 페어드 노이즈 이미지 사용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노이즈 이미지 페어를 활용하지 않는 싱글 노이즈 이미지의 경우 학습 방식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상세한 구분은 이후 장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고리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중 먼저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가장 큰 특징은 노이즈 이미지와 클린 이미지를 모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노이즈 이미지가 X고 클린 이미지가 Y일 때 초록색 모델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앞서 슈퍼바이즈 러닝은
크게 학습 데이터 페어 구성 방식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왼쪽 그림처럼 noisy, clean, image 페어가 여인이라는 동일한 장면을 공유하는 방법론들은 paired noisy clean images라고 구분되며, 오른쪽 그림처럼 강아지와 여인이라는 서로 다른 장면을 공유하는 방법론들은 unpaired noisy clean images 방법론이라고 구분됩니다. 먼저 paired noisy clean image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paired noisy clean image 방법론들은 아래 그림처럼 동일한 장면을 공유하는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학습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동일한 장면에 대한 서로 다른 이미지는 현실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방문론들은 동일한 장면의 이미지를 인위적으로 합성하여 해결합니다. 즉, 클린 이미지에 노이즈를 인위적으로 부여하여 노이즈 이미지를 획득하는데요. 과거에는 왼쪽 그림처럼 클린 이미지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노이즈를 부여하여 노이즈 이미지를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오른쪽 그림처럼 클린 이미지에 다양한 노이즈를 부여하여 노이즈 이미지를 만들어 모델을 학습합니다. 이렇게 페어를 인위적으로 구성했다면 본격적으로 학습 방법론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인님이 2008년 닙스에서 발표한 논문은 이미지 디노이징의 시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클린 이미지에 대응하는 노이즈 이미지를 인위적으로 만든 후 모델을 학습합니다. 생성된 노이즈 이미지는 X가 되며 기존 클린 이미지는 Y가 됩니다. 이후 아래 식처럼 노이즈 이미지로부터 복원된 이미지가 클린 이미지와 유사해지도록 학습합니다. 또한 2017년 TIP에 게재된 DNCNN은 최근 논문에도 베이스라인으로 많이 언급되는 방법론입니다. 인위적으로 노이즈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클린 이미지가 아닌 노이즈를 예측한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디노이징된 이미지를 복원하는 것이 아닌 노이즈 이미지 내에 포함된 노이즈를 예측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예측된 노이즈가 인위적으로 합성하기 위해 활용된 노이즈와 유사해지도록 학습하는 구조를 갖는데요. 이러한 구조는 자인님의 방법론이 노이즈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모두 학습하는 반면, DNCNN은 노이즈 제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 목표가 명확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퍼런스 과정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습된 모델에 노이즈 이미지를 넣은 후 예측된 노이즈를 기존 노이즈 이미지에서 빼줌으로써 최종적인 디노이즈 이미지인 클린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이즈 이미지를 인위적으로 합성한다면 인위적으로 추가한 노이즈 타입에는 유의미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노이즈가 포함된 이미지들에는 강건하지 않습니다. 즉, real world noise 이미지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real world noise를 효과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실제 이미지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unpaired noise clean images 방법론들입니다. 동일한 장면의 이미지라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다른 장면의 이미지라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unpaired noisy clean images는 합성 이미지 없이 실제 이미지를 활용하는 반면, noisy clean 이미지가 대응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real world noise를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대표적인 unpaired noisy clean images 방법론은 2018년 CBPR에 발표된 GCBD라는 방법론입니다. 이는 GAN과 CNN 기반 2스테이지 구조를 갖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의의 노이즈 벡터를 입력받아 GAN은 실제와 유사한 노이즈를 생성하고, 이때 생성된 노이즈를 클린 이미지와 합쳐 노이즈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후 노이즈 이미지 내에 있는 노이즈가 무엇인지 CNN을 활용하여 예측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CNN 모델은 CNN처럼 노이즈를 예측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NN에 대한 레이블은 겐에서 나온 노이즈 패치와 동일합니다. 구체적으로 겐과 CNN의 학습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겐은 노이즈 이미지만을 활용하여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서로 적대적인 WGAN-GP를 기반으로 학습합니다. 제너레이터는 임의의 벡터에서 노이즈를 생성하는 방법을 학습하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실제 노이즈와 생성된 노이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도록 학습합니다. 이때 실제 노이즈는 실제 노이즈 이미지 내에서 노이즈 블록 익스트랙션 과정을 거침으로써 획득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 블록 익스트랙션은 휴리스틱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노이즈 이미지 내 노이즈를 추출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미지 내 변화가 없는 패치들을 찾고자 합니다. 변화가 없는 패치란 해당 그림에서 보이는 이러한 하늘 쪽에 있는 패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미지 내 변화가 없는 패치들은 모든 픽셀이 유사하다고 가정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패치 내 픽셀들의 평균은 각 픽셀 값을 대변할 수 있으며 개별 픽셀 값에서 이들의 평균을 뺀다면 결국 노이즈만 남을 것이다 라는 원리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패치를 선별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황색 윈도우가 충분히 큰 이미지 내부를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잉 방식으로 쭉 탐색하게 됩니다. 이때 주황색 윈도우의 크기는 타겟하는 이미지 크기와 동일합니다. 이후 주황색 윈도우 내부를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윈도우가 빨간색 패치처럼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탐색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두 개의 패치에 대해서 평균 차이와 분산 차이가 특정 임계값보다 작다면 이는 거의 변화가 없는 패치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는 평균이 작기에 콘텐츠가 큰 차이가 없으며 또한 분산이 작기에 인접한 픽셀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조건을 만족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황색 패치 내 픽셀 값들을 주황색 패치 내 평균 픽셀만큼 빼주어 노이즈 패치라고 가정합니다. 변화가 거의 없는 패치들은 모든 픽셀들이 유사하여 평균 픽셀 값이 콘텐츠를 대변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에 이는 노이즈 패치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치들은 한 이미지 내에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패치들을 모두 수집하여 겐 모델 학습에 활용합니다. 이렇게 겐 모델이 학습되었다면 겐은 현실과 유사한 노이즈를 무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온 노이즈를 활용하여 클린 이미지에 노이즈를 더해준 후 노이즈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NN 모델은 DNCNN처럼 노이즈 이미지 내 노이즈, 즉 겐의 생성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며 이에 따라 레이블은 겐 모델의 생성 결과와 동일합니다. 최종적인 인퍼런스 방식 또한 DNCNN과 동일합니다. 노이즈 이미지 내 노이즈를 예측했다면 해당 노이즈를 기존 노이즈 이미지에서 빼줌으로써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슈퍼바이즈 러닝 기반 방법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들은 크게 페어드 방식과 언페어드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클린 이미지와 동일한 장면을 공유하면 페어드 방법론으로 구분되고 동일한 장면을 이렇게 공유하지 않게 된다면 언페어드 방법론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클린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큰 제약을 갖습니다.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역시 데이터 쌍을 구하기 어려운 한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패러다임입니다. 해당 방문론들은 슈퍼바이즈 러닝의 고질적인 한계인 클린 이미지를 구하기 어렵다는 배경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클린 이미지가 없는 상황에서 오직 노이즈 이미지만으로 이러한 디노이징 모델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텍소노미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먼저 페어드 노이즈 이미지 사용 여부에 따라서 페어드 노이즈 이미지 수와 싱글 노이즈 이미지로 구분됩니다. 페어드 노이즈 이미지 수는 동일한 장면의 노이즈 이미지를 활용하고 싱글 노이즈 이미지는 쌍이 없는 노이즈 이미지만을 활용합니다. 싱글 노이즈 이미지 방문론들은 또한 학습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해당 방법론들은 뒤에서 상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Paired Noisy Noisy Images의 대표적인 방법론인 Noise to Noise를 소개합니다. 해당 방법론은 2018년 ICML에 나온 방법론이며 Self Supervised Learning 기반 이미지 디노이징을 최초로 제안한 논문입니다. 해당 방문론은 동일한 장면에 서로 다른 실제 노이즈 이미지 두 개를 페어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금 아이러니할 수 있지만 해당 논문은 노이즈 이미지 1의 복원 결과가 노이즈 이미지 2와 유사해지도록 학습합니다. 즉 아래 수식처럼 L2로스를 기반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배경에는 ill-posed problem이 있습니다. ill-posed problem이란 어떤 noisy 이미지 인풋에 대한 가능한 아웃풋은 한계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noisy input 이미지에 대한 clean 이미지는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즉, 이처럼 이러한 이미지 디노이징 모델은 일반적으로 ill-posed problem을 갖고 있습니다. ill-posed problem을 그림처럼 나타내면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논문은 L2로스의 학습 특성을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 L2로스는 학습 시 정답이 가능한 값들의 평균으로 학습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겟이 되는 노이즈 이미지들도 가능한 클린 이미지 중 하나라고 가정을 하는 것인데요. 클린 이미지가 가능한 이미지들의 평균은 결국 해당 이미지의 컨텐츠들의 평균과 노이즈 평균의 합으로 구성되며, 만약 노이즈가 0인 상황이라면 결국 평균 시 디노이즈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L2로스가 왜 평균값으로 학습될까요? 간단하게 아래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y-hat으로 편미분한식을 는 0으로 가정한다면,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이 쭉 정렬한다면, 이렇게 y-hat 값이 최적값으로 여러 데이터들의 평균으로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이즈-노이즈의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이즈의 평균이 0인 가우시안, 또는 포화성 노이즈를 추가한 노이즈 이미지에 대해서는 우수한 복원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텍스트 리무벌처럼 평균이 0이 아닌 노이즈에 대해서는 이러한 L2로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텍스트 리무벌은 이미지 위에 다양한 색깔로 글자 노이즈를 인위적으로 추가한 형태이기에 여러 색깔이 추가되다 보니 노이즈 평균이 0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색상의 텍스트는 이상치로 작동할 수 있으며, 평균으로 학습하는 L2로스는 이상치에 민감하기 때문에 노이즈 제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로 살펴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상치에 덜 민감한 중간값으로 학습하는 에런 로스가 해당 태스크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노이즈 노이즈의 장단점을 각각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장점으로는 실제 노이즈 이미지를 기반으로 학습하기에 인위적인 노이즈에 대한 가정,
및 추정 모델이 불필요합니다. 반면 실제 노이즈 이미지 페어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로스 선택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한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paired noise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은 꽤나 큰 코스트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노이즈 페어 없이 학습 가능한 방법론이 없을까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들이 바로 single noise 이미지입니다. single noise 이미지는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의 이미지만으로 디노이징 모델을 학습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싱글 노이즈 이미지의 학습 방법론은 바로 블라인드 스팟 네트워크입니다. 해당 방법론이 처음 제안된 것은 2019년 CBPR의 노이즈 투 보이드라는 방법론입니다. 이는 입력 이미지에서 특정 영역을 주변 정보로 복원하면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픽셀 값은 보지 못하게 모델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 그림처럼 가려진 픽셀을 복원하는데 오른쪽 그림처럼 센터 픽셀이 빈 컨볼루션 필터를 활용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 없이 주변 정보만을 활용하여 복원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블라인드 스팟 네트워크의 모든 컨볼루션 필터는 센터 픽셀이 빈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센터 픽셀이 비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컨볼루션 필터 가중치는 늘 0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유넷 기반의 모델 구조라면 파란색 화살표인 컨볼루션 부분은 센터 픽셀이 0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이즈 투 보이드는 이미지가 시그널 및 노이즈로 구성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노이즈 투 보이드는 크게 두 가지 과정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시그널이 픽셀 간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노이즈가 픽셀 간 독립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시그널이 의미하는 이미지 컨텐츠 값들은 인접한 픽셀과 이렇게 연관을 갖고 있지만, 노이즈는 인접한 픽셀과 연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미지에서 일부 픽셀을 선택하여 이렇게 마스킹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마스킹은 주변 픽셀 값을 활용하여 대체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이미지를 블라인드 스팟 네트워크에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복원된 이미지에 대하여 앞서 가렸던 마스킹 픽셀들에 대해서 L2 로스를 기반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 노이즈 투 보이드는 가려진 픽셀을 자기 자신 정보를 참고하지 않는 컨볼루션 필터를 활용하여 주변 정보만으로 자기 자신 픽셀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인접 픽셀과 종속적인 시그널은 주변 정보로 충분히 복원 가능하지만, 인접 픽셀과 독립적인 노이즈는 복원 불가능한 원리를 기반으로 모델이 디노이징을 학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모델은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기에 충분한 정보 활용이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노이즈 보이드의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 비전 기반 알고리즘들보다는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앞서 소개한 노이즈 노이즈보다는 저조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픽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기에 다른 네트워크들보다 정보를 덜 사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더불어 노이즈 보이드의 실패 케이스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노이즈 보이드는 주변 픽셀이 이렇게 불규칙적인 경우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시그널이 인접한 픽셀 정보에 종속적이라는 가정을 갖기 때문에, 만약 이미지 픽셀이 이렇게 불규칙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면 주변 정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래 결과처럼 컨텐츠의 복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패 케이스는 노이즈가 시그널에 종속적인 경우입니다. 만약 노이즈가 인접한 픽셀에 종속적이라면 픽셀 복원 시 시그널뿐만 아니라 노이즈도
함께 복원될 것입니다. 실험적으로 이러한 노이즈가 인위적으로 추가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노이즈가 제거되지 못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법문은 노이즈 페어가 불필요하고 이미지 내 노이즈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실패 케이스에서 본 것처럼 노이즈 및 시그널에 대한 가정이 충족되어야 하며 다소 불규칙적인 이미지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는 한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싱글 이미지 디노이징은 이러한 블라인드 스팟 네트워크 구조뿐만 아니라 딥 이미지 프라이어를 기반으로도 가능합니다. 딥 이미지 프라이어는 2017년 CBPR에서 소개된 방법론입니다. 최근 소개된 다양한 인공지능 방법론들에 의하면 고품질의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 모델이 잘 학습한다고 생각되지만 딥 이미지 프라이어는 모델 그 자체로도 클린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해당 논문은 무작위로 초기화된 모델만으로 이미지 디노이징을 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딥 이미지 프라이어에서 주장하는 디노이징 과정은 한 장의 이미지에 여러 이터레이션을 거치면 클린 이미지를 획득하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입력값이 노이즈고 출력값이 노이즈 이미지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터레이션을 이렇게 거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빨간 이미지처럼 클린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험적으로도 노이지한 달팽이 이미지에 대하여 2400 이터레이션의 얼리 스타핑을 잘 수행한 결과 이렇게 클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만 이터레이션만큼 지나치게 길게 학습했을 경우 오히려 노이지한 이미지를 얻었는데요. 이는 적절한 얼리 스타핑 시 오직 한 장의 이미지 그리고 무작위 모델만으로도 클린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미지 종류에 따라 수렴 속도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이즈가 아닌 비교적 깔끔한 이미지일수록 모델은 빠르게 수렴하여 디노이징 결과를 빠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노이즈 이미지가 들어갈 경우 평균 약 30분이 소모되어 모델이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이러한 노이즈 이미지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수렴한다고 합니다. 특히 논문에서는 보이는 것과 같이 로스가 급감하는 구간이 바로 노이즈에 저항하다가 결국 피팅되어 노이즈 이미지로 모델이 학습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논문에서는 로스가 급감하는 지점을 얼리 스타핑 포인트로 지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는 리얼 월드 이미지에 꽤나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여러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기반 방문론들보다 이렇게 제안하는 방문론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딥 이미지 프라이어는 단 한 장의 이미지만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별로 개별 모델이 필요하고 추론할 때까지 약 30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얼리 스타핑 및 모델 구조 선정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세미나에서 소개한 이미지 디노이징은 노이즈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클린 이미지로 반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때 우측에 보이는 클린 이미지의 활용 여부에 따라 크게 슈퍼바이즈 러닝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나뉩니다. 먼저 클린 이미지를 사용하는 슈퍼바이즈 러닝은 노이즈와 클린 이미지의 페어 여부에 따라 또두 가지 방법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페어드 기반 방법론들은 손쉽게 노이즈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만 만들 때 활용되는 노이즈의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unpaired 기반 방문론들은 노이즈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불필요하지만 노이즈를 매칭하기 위한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더불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클린 이미지 없이 오직 노이즈 이미지만으로 학습합니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클린 이미지에 대한 소요를 줄여주어 오로지 노이즈 이미지만 있는 상황에서 디노이징 모델을 학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는데요. 이때 Paired Noisy Noisy Images 방문론들은 노이즈 모델 및 가정 없이 실제 노이즈 페어로만 학습해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실제 노이즈 페어 구축이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싱글 노이즈 이미지 방문론들의 경우 이러한 노이즈 페어가 불필요하지만 노이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학습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제가 본 세미나를 만들며 참고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